때 맞춰 유리 등장. 그런데 이건 어디선가 본 듯한 비주얼인데요. 새빨간 감바스? 원래 감바스는 느끼한 맛에 먹는 스페인 요리 아닌가요? 어디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나 봅시다. 혀가 얼얼해요. 재채기 나는 맛? 근데 왜 자꾸 드세요? 중독성 있어요. 그 중독성의 원인이 뭔지 주방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매운 고추와 범상치 않은 이것. 네, 이게 초피라고요. 중국에서 하는 화두라고 그러는데 초피가 얼얼한 맛을 내주는 거고 마라에서 마를 담당하고 있는 재료. 중국말로 얼얼하다는 뜻의 마, 맵다의 라 합쳐서 그 유명한 마라가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라유, 고추씨 등 여러 가지 매운 재료로 추가해 특제 소스를 추가한다는데요. 네, 이게 매운맛을 내는 중국 향신료랑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비법 마라 소스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작진 겁도 없이 먹어보는데요. 아유, 손 많이 아프시겠어요. 자, 그럼 마라 감바스 만드는 법 살펴볼까요? 우선 기름에 초피와 고추를 팍 넣고 비법 소스를 아낌없이 부은 다음 불맛까지 파이어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화끈한 요리 완성!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건 마라인가 감바스인가. 어디에도 없던 마라 감바스가 탄생했네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로 매운 건가요? 입술까지 얼얼한 게 아주 화끈한 맛이에요. 먹기 쉽게 퓨전으로 만들어 한번 먹은 사람은 꼭 또 찾게 되는 마성의 맛이랍니다. 진짜 매워요. 제가 원래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는 즐겨 먹는데 마라감바스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